Do you know DYK Funky Science? 사회적 거리 두세요. 제발 마스크 쓰세요. 요즘 자가격리, 사회적 격리 필수 중에 필수죠. 하지만 초기에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백신 없이 집단 면역을 시행하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미국에는 마스크가 자유를 침범한다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격리에 동참하는 것이 코비드19를 멈추는 데 중요하다는 건 옆집 댕댕이도 알죠. 최근에 PNAS라는 유명한 저널에서 사회적 격리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 게재됩니다. 사람 뇌의 작업기억 용량을 통해 사회적 격리를 준수할지 말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좀 아주 쉽게 일반화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사회적 격리를 준수할 확률이 높고 반대는 준수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과연 대체 이를 어떻게 연구한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같이 Let's get it! 작업기억 용량이라 하면 뇌의 대표적인 인지기능 중 하나로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단기적으로 우리 뇌에 저장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분석 및 판단을 내리게 되죠. 실제 작업기억 용량이 클수록 더 나은 인지기능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다고 기존 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었죠. 결정적으로 작업기억 용량이 클수록 새로운 규칙을 더 준수할 확률이 높다고도 알려져 있죠. 이런 배경에 근거하여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죠. 해당 연구는 미국 정부가 코비드19에 대항하여 국가적 비상을 선고한 후 첫 2주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례로 점차 자리 잡을 때라 실제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 또한 많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손을 씻는 빈도, 밖을 나가는 횟수를 통해 판단하였고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손을 씻는 횟수가 많은 반면 밖을 나가는 횟수는 적었죠. 이러한 특성이 작업 기억 용량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작업 기억 용량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시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색이 포함된 화면을 보여준 후 일정 시간 동안 화면의 색을 없앱니다. 그 후에 다시 몇몇 색이 변경된 화면 속에서 달라진 색깔을 골라내야 하죠. 실험 결과 작업 기억 용량 테스트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고작 이 정도의 색깔 실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제 새로운 규범 혹은 규칙에 잘 준수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간접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서양에서는 Fairness Norm이라는 규범이 존재하는데 이는 협상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가진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규범이죠. 이러한 Fairness Norm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COVID-19 사회적 격리를 준수하는지 확인해본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두 가지 모드로 실행합니다. 스탠다드 기본 모드, 퍼니시먼트 처벌 모드. 기본 모드에서는 플레이어 A와 B는 25만원씩 가지되 A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고 일정 금액을 B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기본 모드에서는 B는 A가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B가 A에게 어떠한 처벌을 가할 수 없기에 A는 규범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고려하여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죠. 반면에 처벌 모드에서는 B가 A가 주는 금액을 거부할 수 있고 추가로 A로부터 돈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최대한 B의 기분이 나쁘지 않고 공정하게 돈을 분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 모드에서 A가 전달하는 금액과 처벌 모드에서 전달하는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도가 됩니다. 즉 차이가 클수록 사회적 격리를 더 잘 준수하는 것이며 차이가 작을수록 사회적 격리를 덜 준수하는 것이죠. 예로서 작업 기억 용량이 다른 두 플레이어 A가 기본 모드에서는 20만원씩만을 전달하지만 처벌 모드에서는 작업 기억 용량이 큰 플레이어가 더 많은 금액을 B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자들은 작업 기억 용량이 큰 플레이어들은 더 많이 전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해당 연구는 작업 기억 용량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회적 격리, 즉 새로운 규범을 더 준수한다는 것을 제시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사회적 격리를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작업 기억 용량이 풍부하신가요? 그렇다면 잘 준수하고 계시겠군요. 여기까지 Funky Science DYK. Do you know?